2013년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 있는데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묻습니다. 당신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의 비유를 들면 맛집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가 뭐냐? 맛집은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설렁탕 혹은 떡볶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손님들이 그 가게를 찾는다는 거죠.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한 가지, 바로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실은 한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당신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엽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싱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성결, 경청, 순종. 기억나시죠? 예,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 밑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장 6절에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후손들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후손들을 위한 신앙 교육, 바로 그 재료가 바로 이 길갈의 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터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교육한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길갈에 있습니다. 왜 길갈에 있냐? 바로 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사건을 상징하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캠프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길갈에 둡니다. 아마도 이 요단강의 사건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알게 하려고, 즉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세대와 출애굽 2세대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포함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one thing,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두 세대, 단 한 세대만이라도
여러분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의 외조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조부의 가족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일인데요. 김형직이죠. 김형직은 평양에 있었던 그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은 자신의 조부모 또 우리 자신의 부모와 다르게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성경책을 어떻게 하느냐,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 몰수를 하죠. 보위부와 안전부를 통해서 책을 찾아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게는 두 세대, 한 세대 만에 그 신앙이 끊겨버리고 끊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기독교를 부정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메시지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라고요?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기 첫 번째라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따르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 경외함이 없이는요 절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님은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함을 경이로워하며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두려워할 자를 경건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그 아기들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 두려운 상황인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냅니다. 왜 살렸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이집트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1장 21절에 나와요.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마련해두신 복이, 선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뭐 하나님의 경외하는 표현인데요, 단지 그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케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왜 시험을 주시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 같죠? 이게 며칠 간 줄 아십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그들이 목마르게 되어서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경외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더니, 주여 주여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여 나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 이러면 경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에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놀란 일을 행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이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을 받지만 그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원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원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이 표징은 사인, 표지판이죠.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이걸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돼요. 기적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이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홍해 기적,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비록 출애굽 1세대에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지만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대적 일곱 족속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너희를 상대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희를 친히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만 보낼 거야.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재물도 주겠다, 적도 물쳐 주겠다, 형통함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모세가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저희를 보내지 마소서, 광야에 남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저희의 목표는 땅값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부동산 아파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전문 분야에서 최고 1등, 매출 1위, 개인 브랜드 1등 가치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나의 기쁨의 만족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작년 아둘람 기도회 재정 간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있어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가난해져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 고백이잖아요. 경외함이에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나의 친구라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마음을 다 터놓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친밀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 우선은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없이는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거 아시죠? 근데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0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것이면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One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One thing.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 물이 그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요단강 물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만 듣고 행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갔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를 볼까, 내 리더십과 권위가 다 무너질 텐데, 아이고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어떡하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요단강 강물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대하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위신과 명예를 지키려고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2006년에 우리 교회 예배드릴 때, 봉헌 예배드릴 때가 기억이 나요. 또는 한 이쪽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건축을 한 다음에 빚이 남아있으면 입당 예배고요, 다 갚으면 봉헌 예배가 됩니다. 빚이 200억이 넘었죠. 근데 봉헌 예배라고 했어요. 이 속인 겁니까?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갚아주셨다, 갚으실 것이란 믿음으로 봉헌 예배라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 이것이 뭐예요? 경외하거든요. 경외함.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가 길갈의 돌의 증거라고요. 증거.
우리는 따로 돌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세워져 있어요. 이미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뭡니까? 물어보면 저 교회는 원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살려주신 교회야. 자체가 그냥 길갈의 돌이에요. 성도들의 증거 자체라고, 증거 자체.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시 반에 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사모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게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말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메고 가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 길갈의 돌을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나님 하셨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버티고 있었던 그 바닥에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돌의 상징이 뭐냐면, 물론 요단강이 물이 그쳤다는 상징이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했던 삶의 증거입니다. 그 돌이, 그것이 돌의 의미예요.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해서 순종하여 나갔던, 그렇게 버텼던 그 땅 발바닥에 바로 있었던 돌이 길갈의 돌이라고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면 부모 세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고2고3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가 일어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대학에 가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릴까? 대학에 가서라기보다 이미 그 전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2, 고3 시험 때가 다가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빠지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이 기로에서 혹시 부모님들이 갈등한 것을 자녀들이 혹시 보진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무엇을 경외하고 중요시 여기는지를 혹시 자녀들이 보지는 않았냐 이거예요. 야, 이렇게 시험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험 못 보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창피할까 봐,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두려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이것을 택한 것,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말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과 삶에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럴 때 가장 기뻐해, 이럴 때 가장 슬퍼하고 화를 내, 그게 뭔지를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혹시 그 가정 가운데, 아, 우리 부모님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이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혹시 떠난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울까? 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있잖아요. 주로 보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행실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코람데오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부모님의 삶의 길갈의 돌, 경외함으로 순종의 흔적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물어요. 아, 엄마, 아빠,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내렸나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순종한 삶이거든요.
물론 그럼으로써 요단강 물이 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단강에 휩쓸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다가 손해를 본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이것을 주 앞에 행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의 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개 선지자를 보세요. 포로 끝나고 호로기 끝나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요, 삶이. 게다가 성전 재건까지 하네. 학개와 같이 성경적인 이 선지자 목회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열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진짜, 예레미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회개하라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사람들을 듣지도 않아요. 미워합니다.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을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학개는 성공했고 예레미야는 실패했느냐? 여러분, 이렇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는 학개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존귀한 삶을 산 거예요. 성경에 학개서가 두껍습니까? 예레미야서가 두껍습니까? 예레미야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 그 경외함으로 그 핍박 중에서도 나의 손에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교회가 꼭 대형교회가 돼야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사람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약가를 메고 그 요단강 중간에서 서서 버티며 살아낸 그 순종, 그 경외함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본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였던 경외함의 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느냐? 한두 사람이 왔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그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길갈의 돌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합니다. 원팅이 있다면 너희와 후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님께 참 질문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게 지면서 산에서 나무하면서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나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법대 의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가셨나요? 목회하실 때 가난했는데 그 힘들었던 순간에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나요? 제가 계속 물었어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너무나 감동스러운, 어떤 데는 정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도 있었지만 요단강이 휩쓸려가는 뻔도 있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그렇게 요단강 가운데 버티고 섰던 그 흔적들이 사실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거 글로 남겨주세요. 안 그래도 기록을 갖고 계셨는데 보완을 해서 1500페이지, 거의 뭐 2000페이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거를요, 매주 에피소드 두 편씩 해서 1대, 2대, 3대 모두에게 퍼주, 다 이메일로 보내십니다.
제가 종종 저희 가정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거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 하고 있죠. 예수 동행 이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일기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전수할 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너가 많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다.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광야에 살든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든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든지 풍요의 시기를 통과하든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고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이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해야 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부모님을 보면서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듣고 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함이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를 경외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 My life, 나의 삶, 나의 커리어, 나의 미래, 나의 재산, 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